시보문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27장과 28장 두 장입니다. 이 27장과 28장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이 연이어서 기록된 이두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먼저 27장의 요담 왕 때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2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이며 사독 대제사장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여루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27장 1절에 여루사에 대해 설명할 때 그거 어느 소속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향이 어디였더라, 성읍이 어디였더라 이것이 되게 앞에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루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그는 사독 대제사장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은 요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7장 2절입니다. 27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건 좀 다른 번역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가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인 우시아 왕의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장을 보면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난 기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26장 19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우시아 왕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끝부분을 보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담 왕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산당을 폐지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이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3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한 업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는 그가 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벨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약간 다윗성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에 대한 기사는 그만큼 요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요담이 암몬 족속을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유다가 강대해졌으며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강대해졌다고 평가합니다. 한번 6절을 보시죠. 6절을 입시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요담왕을 봤을 때한 어떤 그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따랐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의 통치 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이 27장의 요담의 역사는 참으로 흐뭇한 데 비해서 28장에 기록된 그의 아들 아하스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하스는 그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인데 그 모습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2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2점 3절에 바알 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의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인신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기로 하신 것인데 유다의 왕이 이 일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큰 징벌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5절에 기록된 대로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여 크게 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를 거의 폐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싸움 가운데서 유다의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싸움에 패한 것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이하에서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들이 잡은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것은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형제를 압박하지 말고 겸손히 너희들이 잡은 포로를 돌려보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권면을 북이스라엘이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16절 이하에서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수르가 와서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8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고 했는데 20절에 보시면 오히려 와가지고 유다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완전히 동네 북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한 번씩 유다를 돌아가면서 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신세입니다. 19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하스와 유다가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으신 바대로 22절 이하를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패배한 이유가 이방신들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여 더욱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7장과 28장에 있는 두 왕의 대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따르고 섬길 때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날 때는 징벌과 비참함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대기를 맨 먼저 읽었던,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이방인에게 패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왕인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징벌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더 견고하게 갖습니다. 그것이 28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신들에게 더욱더 기도하여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고집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2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멕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냥 오히려 이방신들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그걸로 인해 오히려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믿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의외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혹은 어떤 것을 섬기다가 그것이 자신을 돕지 못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올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매달립니다. 제가 어느 설교집을 읽다가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애군이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썼는데 그 부적이 재앙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부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싼 부적을 써서 그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비싼 부적을 쓴다는 것입니다. 아,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재앙을 만나면 더욱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로 해결되지 않는 재앙을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너무 적게 모아서 재앙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재물을 모으고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더욱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욱더 큰 지식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재물과 권력이 많으면 생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다고 그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에도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으면 번뇌와 고민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란 말인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거나 훌륭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는 분들이 집이 무너질까봐 집에서 주무시지를 못하고 나와서 바깥에서 혹은 학교 체육관에서 주무시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다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땀을 들이고 그 집을 샀을 때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된 집이 땅이 흔들리니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이 세상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으로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8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대상이 되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들아 세상 안에 있다가 그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을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세상의 것을 덜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 못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는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의 최고의 복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무리 당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맞아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성령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떤 죄인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하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성령께서 감동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돌이키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훌륭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영혼이 빈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오죽 안을 채울 수가 없으면 바깥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크고 풍성하신 분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혹은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취하여 그분을 멀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하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를 경성케 하심을 봅니다. 봐라, 세상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맞고 질책을 당하여도 더욱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그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묶어 주시옵시고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오직 주만을 소망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올건대 오늘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